안녕하세요. 팔레옥모 오문정리의 판변TV의 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11월 1일자 팔레옥모 형사 사장님의 점검과 업무방해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9월 7일이고 사건 번호는 2021도 905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업무방해 폭력법 위반 공동주거침입 사건으로 피고인들이 이제 유죄를 받았는데 파기환송에서 무죄 취지됐습니다. 내용을 보시죠. 이 피고인들은 마트산업노조의 간부와 조합원들입니다. 그러니까 노조 간부와 조합원들이 이제 피고인들이죠.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마트의 2층 매장, 그러니까 영업수주하기에는 개방된 장소죠. 이 피고인들이 2000년 5월 28일 날, 마트 매장에 방문한 대표이사 등에게 해고와 점보 인사 발령을 등에 항의하기 위해서 마트 정문을 통해서 매장 2층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서 이 부당 해고라고 쓴 피켓을 들고 대표이사를 따라다니면서 고성으로 부당 해고 철폐하라 뭐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30분간 그 대표이사의 그 현장 점검하러 온 대표이사를 둘둘둘 따라다닌 거죠. 그래서 이 수사기관이 공동 주거 침입과 업무 방해로 기소를 한 겁니다. 이 업무 방해 방해된 업무는 사장님의 현장 점검 업무였어요.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렇게 매장에 2층에 올라간 게 공동 주거 침입이냐, 그 다음에 사장의 뒤를 30분간 돌돌 따라다니면서 피켓 흔드는 것이 과연 업무 방해냐, 이게 이제 뭐 업무 방해에 있어서는 위력을 어느 정도 행사한 것이 업무 방해의 위력이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일반적으로 출입이 허용된 개방된 건조물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침입행위가 아니다. 관리자의 추정 증상에 반하였다 하더라도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라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초음복집 사건 그 판례를 폐기하면서 대법원이 범죄 목적이라 하거나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것만으로는 주거침입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꼭 이제 이전에 그 설명한 판례를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 피켓 시위는 해고와 점보 인사의 철회를 요청한 건데, 이 당시에 피고인들은 7명이었어요. 그리고 7명 중에 4명은 여성이었어요. 그러니까 4명이 여성이고 3명은 이제 50대 정도 됐는데, 이 사람들이 대표이사를 수행한 수행원 20명 정도 된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을 졸졸 따라다녔고, 이 사람들이, 이 피고인들이 욕설이나 협박을 하지도 않았어요. 다만, 그리고 피해자하고 즉 대표이사와 1~2m 간격으로 거리를 두고 있었고, 그리고 이 수적으로 보나 여러 번 보나 위력이라고, 즉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위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업무방해 위력이 없다라고 본 거예요. 즉 지금 그 여기는 수행원 20명이라 되고 이쪽은 여성 4명에 50대 한두 명 섞인 7명. 이 피켓 들고 1~2m 뒤를 이렇게 졸졸 따라다닌 거죠. 요 정도로는 피해자의 자유 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위력이라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건 업무방해 아니다라고 해도 판단한 거죠. 이 업무방해는 노동 운동을 제한하는 대표적인 수단입니다. 그리고 원심은 업무방해의 위력을 굉장히 넓게 보고 있어요. 자유의사를 제압할, 그러니까 업무가 방해되면 다 업무방해라는 거예요. 근데 대법원은 그게 아니라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위력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 명이 들어가가지고 막 고성 지르고 이런 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귀찮은 정도로는 방해 안 됩니다. 그리고 통상, 공중에 개방된 장소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가는 거, 주거침이 아닙니다. 통상적인 아닌 방법. 그러니까 2층 매장을 들어가는데 옥상을 통해서 줄 타고 들어가지고 창문으로 들어가는 이런 행위, 요런 거는 주거침입 됩니다. 통상적이지 않은 거죠. 요런 건 되는데, 통상적으로 정문을 통해서 올라가는 거, 요건 주거침입이 아니라는 거죠. 요거는 업무방해 관련해서 자유사 종합 대합하기 족한 위력을 대법원이 봤다라는 거고, 유사한 사건이 있다면 위력의 정도에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변론을 또는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방해에 대해서는 좀 대법원이 뭐 굉장히 뭐 유연한 판결을 한 것 같지만 여전히 대법원은 업무방해 넓게 보고 있어요. 근데 이 사안에서는 굉장히 좁게 본 거죠. 어쨌든 요거는 업무방해 관련해서 위력의 정도에 관한 판결이기 때문에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